예. 그러면 아 제때 제 아 뭐하지? 빨리 너네 생각해봐. 나는 높은데. 아 높은데. 아. 고소공포증. 어.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먼저. 나 물 들어가는 것만 아니고 번지점프. 신동형. 목욕탕. 아니, 목욕탕은 되는데. 나도 높은데. 이거 얇은 걸로 써. 어, 너 고소공포증 네. 없지 않아? 아니야, 나 고소공포증 있고. 그리고 물. 아 뭐야 이거? 아, 야 너 이름이 동해인데 물을 왜 싫은 거냐? 야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면서. 야 너는 뭔가 안 맞는다. 그리고 나는 먹는 거 그. 내가 못 먹는 것들 뭐 먹어야 돼? 오! 예, 해산물 같은 거. 야, 근데 이거 예를 들면 뭐 산낙지 저 이런 거 진짜. 나도. 왜냐면 예전에 무슨 프로그램이었지? 그 MBC 에브리온에서 엽기적인 음식 먹는 뭐 그 남희석 형이 하던 거 있었어. 내가 거기 나가지고 나 거기서 뭐 먹었었냐면은 치즈. 토끼 생간이랑 먹었어? 그리고 몬스터 치즈라고 진짜 똥 냄새 나는 치즈. 와. 똥을 먹는 게 낫겠다.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리액션이 진짜 리얼로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은 그 토끼 간 위에다 몬스터 치즈를 온통 이런 게 체력이 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거. 나 하나 추가할게. 너무 이른 촬영. 어 그래 새벽. 그게 몇 시쯤? 그러니까 자기 본인 기준에서 그게 한 두 시. 근데 아침에 얼굴이 너무 잘 부어서 11시. 여기 만약에 해외 촬영 가거나 그럼 일찍 가야 되는. 해외 촬영 우리 갈 시간이 있어요? 우리 해외를 가요? 저는 해외 촬영인데 네. 저는 국내가 좋긴 해. 왜냐면 아니 솔직히 예성이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 탈 때도 계속 이러고 그 예성 형은 예전에 우리 비 오는 날 비행기 탈 때 예성 형 하는데 옆에서 계속 국내 촬영 시 오전 11시 이후에 촬영했으면 좋겠어. 네 형 그 오전 11시 이후. 특이 형은 뭐 뭐야? 특이 형은 나는 솔직히 뭐 딱히 뭐에 대한 공포증은 없는 것 같아. 그치? 어 너는 특이는 진짜 시키면 뭐든지 다 잘하고 제작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능인인거든. 그럼 저는 저는 진행 안 시키긴 앞에죠. 진아 그래 오케이 진행. 나보고 말 많이 하라고. 넌 아, 와, 말 많이 하라고 강요하지 마. 예능인데 말. 야 예능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소행하겠다는 거야?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기. 그러니까 물 높은 거 그리고 말. 뭘? 야 예능에서 말을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에 분량이 거의 안 나갈 거예요. 응?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웃기는 사람 위주로 편집합니다. M분의 아~, 아 리턴 아, 철 냉정하게 냉정하다. 아 그러면 저는 너무 안 돼요. 그러면 이 게임이 안 돼요. 야 웃기는 개인기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.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걸? 이렇게 서바이벌로 하면 저는 게임이 안 돼요. 나 지금 서바이벌 아니야. 야, 누가 서바이벌이야? 갑자기 누가 야, 야 이게 무슨 야, 우리 배틀로얄이야? 개인적인 그런 거 아니야. 같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작진 분들은 자기 너무 안 나왔다고 야, 그런 건 없지. 야, 오늘 딱 봐서 타이밍 봐서 아, 오늘 이 멤버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그럼 그 멤버 옆에 딱 계속 붙어있는 거. 현명하네. 예성이랑 동해 투샷은 못 보겠네.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가편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. 응? 가편? 너지? 야, 그걸 왜 보여달라고 그래? 아니 오랜만에 나오니까 궁금해서 그래. 야, 아니, 무슨? 야, PD 권한을 누가 가져가? 아니, 가편을 보여달라고. 아 왜냐면 아 나는 모르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아 동해 씨가 되게 방송에 의욕이 있구나. 아 그래서 많이 나왔구나. 아 의욕적이었네. 아, 좋게 생각을 해주셨다 정말 다행이네. 아. 그리고 또 뭐 있어요? 빨리 밥 먹어. 마지막. 저희 이제 프로그램 스포 금지. 스포 맞아 이거. 스포? 최근에 스포 TV를 팬사인회에서 미리 말을 하신 분이 있다고. 뭐라고? 난 그런 얘기 먼저 하나도 안 하네. 아니 나는 이거는 아니야 스포를 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같이. 그거는 여기. 야. 여기 규칙에도 정해. 야, 너네 있었잖아. 야, 너네 있었잖아. 다 있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어. 어? 너 얘기해? 이런 식으로 안 먹어. 아니, 우리 다 같이 뭐 한다고. 특영은 리패키지 예쁜 거. 아니, 그거를 만약에 제작진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. 입방정. 입방이야해. 규칙 기장.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? 규칙이 많이 없네. 우리 규칙 세 개 생기면 어디요? 그리스에 써요? 아, 나 도자 있나? 내 도자.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